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진짜 아름다운 섬이고, 아마 한국인들이 신혼여행 여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또 신혼여행지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와 그다음 화산 같은 게 유명한 지역이죠. 여러분, 하와이는요, 보시면요, 진짜 얼마나 외롭게 망망대해 여기 떠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방팔방 육지로부터 그냥 진짜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야, 이런 곳에, 그쵸? 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산다는 게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왔을까? 참 생각해보면, 야, 여러분, 이게 뭐 어디야, 이게. 야, 진짜 대단하죠, 그죠? 예. 본토로부터도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와,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자, 화산섬이죠. 자, 하와이는요, 뭐, 관광의 최고 관광지니까, 뭐 관광 자원이야,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활기가 넘치는 오아후 섬, 마우이, 그다음에 라나이 섬, 그다음에 몰로카이, 이렇게 몇개 섬이 있나 보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주는 생애의 모든 꿈을 충족할 볼거리와 활동, 감성을 충분히 제공한다. 바다가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서핑, 하이킹, 스카이 다이빙, 헬리콥터 투어, 패들 스포츠, 고래 관광. 야, 휴양지로서 최고죠, 뭐, 그렇죠? 야간에는 만타가오리와 수영을 하거나, 여러분 만타가오리라고 해서 가오리 보통 바닥에 살잖아요. 근데 만타가오리는 아주 유유자적하게 유영을 하죠. 아주 크죠? 예. 그다음에 구사탕수수 농장의 터널을 모험할 수 있다. 여러분, 사탕수수 농장은 또 우리 이민의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민을 갔었죠. 소위 구한말 때 많이 갔었죠. 예. 그다음에 신들의 정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하와이 섬. 꼭 방문해야 할 공원과 기념지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우이 섬의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은 단연 돋보이는 거대한 순상 화산으로 견줄 수 없는 해돋이를 연출합니다. 그렇겠죠. 태평양에서 바라보는 망망대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진짜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다음에 태평양 제2차 세계대전 국립기념비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일본 놈들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죠. 예. 그렇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진주만 공격으로 희생된 용사들을 기리는 USS 애리조나 기념관. 여러분, 그 애리조나 전함이 침몰하죠, 그죠?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그죠? 그다음에 또뭐 여러 원주민의 문화를 알수 있는 기념지도 맞는 것 같고요. 또 아웃도어의 천국, 이거는 뭐 두말하면 전설입니다, 그죠? 하이킹하면서 다채로운 협곡, 그다음에 계곡과 폭포도 있고 해변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스노클링, 그죠? 투명한 터키색 바다를 지니고 있고, 야, 여러분, 거기 열대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카우아이 섬에서는 폭포 레펠타키, 그다음에 활송 장치를 타고 사탕수수 농장,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죠. 그다음에 고대산과 열대우림 속의 고요한 와일루아 강. 야, 여러분, 그쵸? 이 하와이는요, 섬인데다가 따뜻한 곳에 있고, 그래서 정말 이국적인 풍경, 그죠? 우리나라에서 절대 볼수 없는 그런 풍경을 볼수 있으니까 정말 이국적인 곳으로서 관광지로서는 최고죠. 그다음에 하와이에만 있는 건뭐 하와이에 있는 뭐 폴리네시아인들, 원주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고유 문화. 그다음에 훌라 컴퍼니, 이야, 훌라 댄스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슬래키 기타리스트가 와이키키 아울리거 리조트에서 공연하는 것을 볼수 있다. 여러분, 우쿨렐레 같은 거, 작은 기타 치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좀 여유 있고 느긋한 음악이잖아요. 하와이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호놀룰루에 위치한 비숍 박물관에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폴리네시안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야. 그래서 또 오아후 섬의 북동부 해안에 소재한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에서는 정통 루아우 만찬. 여러분, 그막 물고기를 바나나 잎에 싸서 이렇게 굽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자, 정말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첫 번째 주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향이 풍부한 코나커피가 가장 유명합니다. 코나커피 유명하죠.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 코나도 여기서 왔죠. 하와이에, 그죠? 네. 와, 여기 진주만, 기념관인가 봅니다. 야. 이 진주만 공격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했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 헤드 주립 기념물. 이거 사진이 안 나오네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야, 이거는 재밌겠네. 산바루의 응해안 분화구의 다이아몬드 헤드 주립 기념물에는 하이킹 코스가 있다. 그리고 아유, 와이키키 비치는 뭐 두말하는 잔소리. 서핑의 천국, 그죠? 야, 호놀룰루 수족관도 있고 동물원도 있다. 아, 이런 데서 그냥 칵테일 마시면서 일광욕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고래잡이 박물관이 자리한 웨일러스 빌리지대도 있는 것도 있고. 와, 이런 협곡도 있네요. 야, 내륙 쪽은 좀 이쪽으로, 좀섬 안쪽으로 가면 이런 게 있나 봐요. 아, 이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해도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나팔리 코스트 주립 야생공원. 야, 여기 무슨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런 거 같이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 와, 진짜 장난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마우이 섬에 있다고 하고, 태양의 하와이어로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름에 걸맞은 분화구가 있다. 와, 화산 섬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블랙샌드 비치, 이건 진짜 뭐야, 이거. 와, 화산모래. 현무암이 이렇게 잘게 부서진 그런 모래인가 보죠? 야, 되게 낯설다, 그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서, 그죠? 바다 거북이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긴대요. 여러분, 그, 보면, 그, 드래곤볼의 거북도사가 여기 하와이 근처에 컨셉 아닙니까? 가메하메하두, 그죠? 가메하메파라고 하잖아요. 에네르기, 우리나라 에네르기파라고 번역했는데, 가메하메하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저기 그 하와이 무슨 왕의 이름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돌. 와, 이거 유명한 바나나 회사 아닙니까? 예. 근데 파인애플을 재배해 왔다고 하네요. 파인애플. 그다음에 여기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이야. 와, 이거 진짜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곳인데, 여기도 한번 꼭 가보십시오. 진짜. 이야, 장대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에 대한 거다 알아봤고요. 하와이주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아볼까요? 네, 하와이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육지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섬이 뭐몇개 있네요. 큰 섬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가장 나중에 아마 그거죠? 주로 편입된 곳이죠. 예. 민주당 텃밭이네요. 예. 그래서 개요. 와, 여기 진짜 와이키키 비치죠, 여기 아주. 호놀룰루. 다 이거 다 호텔과 뭐 이런 거, 리조트 뭐 이런 거. 미국 서부의 마지막 50번째 주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 본토에서부터 엄청 떨어져 있죠? 엘래스카와 더불어, 그죠? 미국에서 떨어져 있는 주죠. 인구는 감소 1십 100천만 10만 100만인가 142만 명.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이 하와이다. 그래서 전체 섬들을 아울러서 하와이 제도라고 한다. 그다음에 하와이 섬은 빅 아일랜드라고 한다. 그다음에 하나, 마우이, 오아후, 몰로카이, 카우, 아이 섬의 8개 섬과 부속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아후 섬의 과반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와이라는 이름은 옛 폴리네시아어로 고향이란 뜻의 사와키에서 유래했다. 멋있다. 사와이키. 하와이. 고향이 사와이키래요. 그래서, 사모아의 섬 이름인 사바이와, 다음에 하와이키와 같은 어원이래요. 야, 재밌다. 인사말은 알로하. 그리고 이거, 카메하메하, 그죠? 예, 대왕. 역사는 하와이 왕국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카메하메하 1세 대왕이 하와이 제도의 다른 부족 국가들을 모두 정복하고 세웠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의 주이면서 영국의 유니언잭을 그려놓은 깃발을 주의 상징으로 삼고, 1778년 제임스 쿡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 이곳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쿡의 후원자였으며 샌드위치의 발명가라고 흔히 알려진 샌드위치의 백작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 제도라고 명명을 했다. 해서 영국령으로 선포했다. 그래서 미국이 되기 전에는 영국에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국기에 유니언 잭이 그려져 있나 보군요. 그 다음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해군이 중요시되는 나라들한테서는 진짜 요지다, 요지. 그죠? 그래서 서구 문명을 많이 받아들여서 상당한 수준의 근대화를 이루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래서 식민지화 되지 않고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서구 국가와의 교류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많은 이민자가 와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힘이 커지니까, 역대 하와이 왕들이 또 영국과 일본 같은 데 얘기해서 미국을 견제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일본을 끌어들여 버렸네요. 그죠? 태평양을 통해서 올수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또 해군력을 막 증강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죠? 오기가 좀 편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마터면 일본의 땅이 될 수도 있을 뻔했지만, 일본은 영미에게 오가사와라 제도 영유만 승인받고 무시했다. 다행입니다. 일본 땅이 됐으면 또 일본이 그 하와이까지 이르는 바다는 전부 일본 땅,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바다라고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하와이 국왕인 릴리우 오칼라니 여왕이라고 하네요. 미국인의 농장을 모두 국영화 조치를 해버리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미 해군 선박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와이 여왕을 추방하고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하와이 미국이 편입을 요청했다. 역시.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도 역시 좀 깡패 같아요. 그죠?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반제국주의자였다. 예,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령이 부영령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백인들이 그쵸? 가져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에 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과 비슷한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학교 등에서 하와이어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이고, 또 영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포함되게 대표적인 사례다. 야,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오늘 또 알게 되죠.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 그죠. 아, 참. 이제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하와이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입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일본 사람들도 많고 그럴걸요 아마. 어쨌든 그런데 진주만이라고 하는 곳에 미 해군 기지가 설치가 돼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요지가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쵸? 그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죠. 예,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와이인에게 미국의 통치 및 착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거 뭐 사후 약방문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거네요.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 교수들 그의 대부분 혼혈이라고 하는데 백인들과 그들에 의한 강제 합병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반감이 강하다고 하네요. 역시 민족주의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참 그렇다고 하고 자연은 뭐 와이키키다 뭐 이런 건데.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오스니에트는 카일로 해변 등이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기가 있지만 바람이 강해서 사람이 사는 동네나 바닷가엔 거의 없다. 근데 산에는 모기가 많다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와이에는 원래 뱀이 없었대요. 그런데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유입된 뱀들이 발견된다. 유해곤충이나 뭐 이런 외래종들이 많은가 봐요. 그죠? 그렇다고 하고, 하와이에선 카멜레온 사육 시 불법이다. 함부로 채집하지 말자. 그럼 카멜레온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연적으로.
다음에 1월, 3월에는 관광을 피하는 게 좋다. 하와이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다. 그래도 화산도 있고, 그죠? 다음에 대륙 이동에 의해서 섬이 점점 알래스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하와이 전역에서 야생 닭들을 심하게 쉽게 볼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닭은 없는데, 그죠?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닭들이 왜 이렇게 많냐? 탈출한 닭들이 많다는 것이 좀 지금은 대세라고 합니다. 그 설이. 아, 근데 여러분, 그쵸? 이거 쓰나미 같은 거 위험하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그죠? 그냥 쓰나미, 그냥, 그죠? 그래서, 하와이 원주민들은 쓰나미에 이골이 났다고 하네요. 정치는 대부분 조금 민주당 텃밭이다. 그쵸?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거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경제는, 매연이 발생하는 공장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조업이 거의 없고, 관광 수요에 의지한 서비스업이 하와이 경제의 20에서 25%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군 체류 비용, 그죠? 체류하면서 쓰는 돈들. 그리고 농작물 수출과 벌꿀 수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는 미국 본토에서 호놀룰루로 간 다음에 호놀룰루에서 각 섬으로 분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미국인 사이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물가는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때문에 가니까 가끔 그냥 아이 관광 어차피 여행 온 거니까 쓰자 해서 쓰는 거지. 여기 산다면 좀 그거겠네요. 그렇죠? 조금 골치 아프겠네요. 그다음에 농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 이런 건다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쭉 보면은 그죠? 이런 것들은 관광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그죠? 넘어가겠고요. 사회 주민들은 어떠냐? 인구의 주류가 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일본인들도 많고, 중국인들도 많고, 플랜테이션 때문에. 많이 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미국에서 비백인이 백인보다 많은 주라고 합니다. 유일한 주래요, 유일한 주. 앵글로색슨 계열이 아닌 곳이 그렇다. 그래서 카메하메하 사학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하와이 왕족 출신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다. 이거 나쁜 놈들이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그걸 뺏기고 있는데 또 콩고물 얻어먹고 그랬을 거 아닌가? 아닐 겁니까? 아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쵸? 그냥 일본인 가운데서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제국 시절 본토로부터 핍박과 차별을 당해서 살기 힘들어서 많은 수가 이주했다라고 하네요. 한국인도 꽤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와이 첫 한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의 도산은 하와이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독립운동가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거점이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인하대학교라고 아시죠? 인하대학교. 인천에 있죠? 그게 하와이 사람들이 하와이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의 돈을 십시 일반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운 재단이에요. 그래서 인하의 인은 인천의 인이고 하는 하와이 하자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언어. 언어는 뭐 아직도 뭐 하와이 언어의 일상 단어 정도는 들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영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다음에 뭐 교통 같은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음식은 스팸을 아주 좋아한다. 스팸 소비량이 전 세계 1위. 아 여러분 이거 뭐지? 로코모코라는 게 있던데. 아 여기 있다. 일본계 이민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로코모코라는 음식이 있다. 이건 로코모코가 뭔지 근데 잘 먹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요. 혹시 있으신가요?
다음에 패스성. 외지인에 대한 패스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렇겠죠. 배타성이 높은 섬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인종의 구별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왔느냐, 이 땅에 계속 사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이 아니고 지역 유지의 아들, 장학생 뭐 이런 것이 아니면은 자기가 사는 섬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다. 야, 여러분들, 하와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여기만 살면은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신상은 인종차별이 엄청나대요. 피해자가 백인이래요. 야, 참 신기하다. 야. 아니, 뭐,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다가 어디 가나 뭐 그런 게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인하대학교에요, 연관성. 그래서 인하대학교 뭐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뭐 대중 출신 관련 유명 인물 김한선이 뭐 여기에 뭐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했다라는 게 있네요.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저는, 그죠? 미셸 위 여기 출신이라고 하는 거. 오호. 박용만 독립운동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두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네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18대 대통령. 여기서 뭘 했지? 태어났나 여기서? 아닐 텐데. 순원도 여기서 있었고 도산 안창호도 여기서 활동학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유일한 박사도 여기서 있고. 예, 그래서 오늘 하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예,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고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언젠간 갈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이제 두 주가 남았네요. 오레곤주와 워싱턴주만 하면 끝입니다. 예. 와, 이거 참, 왠지 시원섭섭하고, 근데 섭섭함이 더 큽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마치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예,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